대명사의 생략 몇 가지 배웠어요? 오케이, 선생님 몇 가지 배웠어요? 그렇죠, 두 가지 배웠죠? 어떤 경우하고? 목적격 관계에 대해서 목적격 관계에 대해서 목적을 지 아, 대신 목적격이야? 후는 목적격 관계 되면서 없죠? 네. 그렇죠? 아니, 아이 파이 it's 있어요. 파이 파이. 있어요. 네, 있어요. 목적격. 직업도 되고 목적격 목적격도 돼요. 홈, 그만 이 말이면 홈 자리에 후못 써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다시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제일 먼저 배웠는데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뭐가 목적격인데? 그. 아, 후, 그럼 후는 생략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아니, 목적격 자리 있을 때. 뭐가 목적격 자리에 있는 건데? 후가 아니야. 어떻게 하는데? 목, 그거 생략, 그거 뒤에 주어 동사가 왔을 때. 그 목적, 그거 관계되면 다시 이제 주어, 주어. 무슨 수학 공부 아니야, 너? 그래요. 수학 공부도 재밌어요, 쟤. 그래, 누가 재미없대? 뭐 이상한 소리야. 내가 재미없다고 그랬어? 내 수학 공부하냐고 배웠지. 물어봤지. 누가 뭐 영어가 더 재밌어? 내가 이랬냐? 과학이 제일 재밌어, 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목적격이냐? 다시 한번더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보라고? 두 문장으로 분리하라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아니, 잠깐만.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세 글자. 선행사. 이거에 꾸며 받고 있는 명사라고 했죠. 명사. 그 명사가 다시 뒷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가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특징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문 여기 있잖아. Mandy is the girl whom I play badminton with every day. 이렇게 돼 있잖아. Mandy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다. 내가 매일매일 함께 배드민턴 치는 여자애가 Mandy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얘 생략할 수 있는데 왜 생략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아 얘가 뭐대라고 연결해두고 얘가 뭐다? 얘가 뭐라고? 선행사. 그래서 두 문장을 분리해보면 첫 번째 문장 여기서 끊긴단 말이야.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 이렇게 되면 끊고 세 문장 나오잖아. 맞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게 꼭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아니었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다시 동서가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어. The girl that I like is very pretty. 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she is very pretty. 총한단 버전 뭐냐? She is very pretty.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네. 맞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 문장 하고 나서, 아니 쭉 가고 나서 이 문장을 떼서 뒷 문장을 집어넣고 이렇게 분리해 했습니다. 눈이 잘 모르나요? 이거부터 정리하자.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방법. 개코도 못 치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고 그다음에 뭐 헤이트 되게 많이 쓰네. 헤이트 너무 많이 쓰면 너무 싫어하잖아. 뭐 이런 문장 두 가지가 있대. 이 두 문장을 지금 비교하는 이유는 관계사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어를 꾸며주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뒤에 있는 거 꾸며주다 보니까 관계사들이 이렇게 뒤로 가 있어서 이걸로 끝났어. 그럼 이걸 분리하는 방법이 뭐였냐? 이런 이 경우는 이 경우가 쉬우니까 이거부터 하면
이 문장은 둘로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고? I like the boy. 더하기 더 보이니까 안만 길어봤죠? He can speak Spanish very well.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중간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분리했어? 첫 번째 문장은 뭐고? The boy is George.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죠. The boy is George. 더하기 I hate the boy니까 안만 길어봤자 hi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일단 분리하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리하면 Mandy is the girl 더하기 I play badminton with her every 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승님 할 수 있다. 전치사 with은 자, 이 the girl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가잖아. 이 자리잖아, 이 자리. 더 걸이 I play the girl badminton이겠어? I the girl play the play badminton이겠어? 선생님이 더라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 표정이 안 돼요. Play badminton이겠어. 그러니까 I play badminton with her every day잖아.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죠. We stayed at a hotel which Tom recommended to us. 그래서 우리가 머물렀는데 호텔에서 머물렀어. 호텔은 호텔인데 누가 뭐 해도 호텔이야. 형님이 우리에게 추천해 놓고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We stayed at a hotel 더하기 Tom recommended the hotel to us it to us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recommend란 동사의 목적으로 선행사인 호텔이 여기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Do you like the new shoes that mom bought you? 하고 있죠? bought for you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뭐 끝에 있으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Do you like the new shoes? 뭐 얘는 they나 them이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로 들어가면 them이 돼서 들어가면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왜 them은 무슨 격이니까 목적은 아니나 다를까 mom bought them for you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있다. 다음번에 뭐 관계대명사 언제 생략할 수 있니? 몇 가지 경우가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경우 목적격일 때 뭐가 목적격인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로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목적격이 돼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뭐 he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어? 아니요. his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어? 안 돼? him이 돼서 들어가야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였습니까? 주격인 주격은 생략할 수가 없죠? 네.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가 나온다?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어? 뭐 그건 그렇고 근데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그 동사가 무슨 동사인 경우 비동사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Okay, the boy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그래서 뭐 빗속에서 펄쩍펄쩍 뛰댕기고 있는 남자애가 he looks excited 초과한다 보다 그는 신이나 보인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원래는 뒤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이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jumping 얘기하죠. jumping in the rain. 자 여기다 해놓고 1번이냐 2번이냐 이건 뭐예요? 동명사의 현재 분사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화자씨가 무슨 시 된 거니까. 화자씨. 그렇죠. 형용사 된 거니까. 너 없어도 된다.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made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네. 그래서 made of gold 하면 무슨 뜻이 충분히 돼? 금으로 만들었지. 뜻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했는데 생략할 나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만들었으면 생략할 수 없는 것도 끼워 놨을 것 같은데 얘는 그랬나? Okay, Susan is wearing the jacket which I like 하고 있죠. 그러면 저 누가 뭐 한대요? Is wearing what? The jacket. The jacket. Jacket은 jacket인데 어떤 jacket? Which I like. 그렇죠? 그래서 수진이가 재킷을 착용하고 있죠. 네. 근데 재킷은 재킷인데 누가 뭐 하는 재킷? 내가 좋아하는 재킷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위치일 텐데 그러면 생략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볼까요? 그렇죠? 이 문장은 뭐 더하기? 수진이 wearing the jacket 더하기 I like the jacket
I like it이죠? 네. 그쵸? 그니까, 더 재킷을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it나, it이 되겠죠? it하고 it은 같은 it이 아니고, 얘는 주격이고, 얘는 목적격이죠. 그러면, like 뒤로 들어가죠? 네. 그쵸? 그러면 얘가 주어로 들어갔어? 목적으로 들어갔어? 목적으로. 더 재킷이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The jacket I like. 내가 좋아하는 재킷.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무 뻔해.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그쵸? 네. 그러면 이 문장은 내가 당연히 이제 내가 무슨 말 할까요? 그쵸. 초간단 버전 하겠죠. 네. 초간단 버전 뭐다? He is my husband. 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다는 걸 차기 타는 거죠. 그쵸? 그래서 he is my, 그는 내 남편이야. 그 남자 내 남편이야. 근데 man은 man인데 어떤? 네가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whom이 생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략될 수 있음을 증명할 건데, 얘가 이렇게 생겼죠, 문장이? 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버전, 첫 번째 문장, 뭐 더하기? My husband.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대명사 바꾸고, 그 다음에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해갖고 바로 집어넣을게요. The man이니까. The man is my husband. 더하기? You were speaking with him.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맨이 여기에 힘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 힘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다 뭐다? 전부 좀비다 이런 얘기 했죠.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이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jogging in the park? 그렇죠? 그럼 누구는 뭐 하니? 너는 아냐? 누구를? The woman을.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 In the park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woman을. 그래서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그 여자도 알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who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이라서. 주어는 여기 있고요. You. 주격이라서. 됐습니까? 얘가 주격인 이유 뭐 증명해 볼까요? 뒤에 동사. 그렇죠. 얘가 주격인 이유, 뒤에 동사가, 그거는 이제 현상,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증명을 한다 그러면 항상 두 문장이야. 얘네요. 더 워먼이네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네. 주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서 들어가겠어? She가 돼서 들어가겠죠. 첫 번째 문장, 뭐 더하기? The woman. 더하기? She is jogging in the park. 그렇죠. she가 돼서 들어갔죠.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뒤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얘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조깅 인 더, 그 말은 조깅 인 더 파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슨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고 do you know the woman jogging in the park만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Chinese 하고 있죠. 누가 뭐 했습니까? 내가 received 했죠? 네. 무엇을 receive 했습니까? A letter를. letter는 letter인데 어떤 letter? Chinese로 written 되어 있었던. 중국어로 쓰여 있었던. 중국어로 쓰여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which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없음을 증명해 볼까요? 현상은 뒤에 word written이 있다는 게 현상이고요. 증명하면 첫 번째 문장 뭐? I received a letter. 더하기? It was written in Chinese. 그렇죠. It was.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word랑 같이 생략할 수는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조깅을 보고는 무슨 분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렇죠. 그 다음에 written을 보고는? 과거 분사. letter가 write이란 동작을 한 거야? write이란 동작을 당한 거야? 당한 거야. 그렇죠. 쓰는 편지야? 쓰여진 편지야? 쓰여진 편지. 워먼이 조그를 하는 거야? 조그를 당하는 거야? 조그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관계를 보고 좀 이따가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수동태라는 것도 나온다 했죠. 이 관계를 보고는 무슨 관계라고 하냐, 얘들 둘의 관계를 능동의 관계라고 해요. 능동태는 아니고요. 문장이 능동일 때 능동태라고 하고요. 이 관계를 보고 능동의 관계라는 얘기는 얘, 그게 쉽게 얘기해서 워먼이 조그를 한다, 조그를 당한다,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letter하고 right의 관계는 letter가 right를 한다, right를 당한다. right를 당한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수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당하는 관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문장을 다시 써라. 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끊어있기 버전으로 바꾸면 뭐야? 니들이 이 문장을 쭉 끊은 다음에 뭘 찾아서? 이걸 찾아서.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는지를 써라.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가 생략되든 생략될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볼까요? 생략될 수 있는 거, 일단,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which도 되고, 그렇죠. 신경 쓰기 귀찮을 때 쓰는 that도 되죠. 생략될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that은 쓰지 맙시다. that은 쓰지 말고 해봅시다. 오케이. 왜 that은 쓰지 말자 했을까? 구별을 못하겠어.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쓸지 뭐 얘는 같다고 보면 되고 어쨌든 얘를 쓸 건지 얘를 쓸 건지는 땡땡땡의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누군데? 선행사. 그렇죠? 선행사의 눈치를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 끊어 읽게 해보겠습니다. Miss Flower is a kind person everybody loves 하고 있는데요. 누가 뭐랍니까? Miss Flower 는 사람의 한 종류다. 사람의 일종이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야. 됐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됐습니까? 문장이 끊어있기는 이렇게 됐죠. 누가 뭐 한다 인데 person이 바로 뭡니까? 선행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person이 선행사면 뭐는 못 써요? which는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everybody loves 하고 person 사이에 생략된 것은 뭐 또는 뭐? who 또는 whom이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person이 여기에 야 miss잖아 miss 미스라 했어 분명히. 그렇죠? 그럼 여기 생략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현상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있었던 후나 후문 그 말은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그러면 증명해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뭐? Miss Flower is a kind of person 더하기 everybody loves h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her가 있으면 그게 바로 좀비란 얘기고 때려 잡아라. 됐습니까? love라는 동사에 무슨어로서 person이 들어간다? 목적어로서 person, her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었다. 그래서 flower 아줌마는, flower 양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친절한 사람 아니야? 자, 만약에 미스 플라워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미스 플라워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문장을 바꿔볼까요? 잠깐만,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미스 플라워 is a kind person everyone loves. Everybody lov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야지 친절한 사람이 되죠. A kind of, 뭔 뜻이다? 뭐뭐의 한 종류. 그러니까 오케이, 2번 준비됐나요? 끊어읽기 할. 오케이, 그래서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하고 있죠? 비싸겠네, 알마니인가?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Anna bought 했대죠? 무엇을? Dress를. Dress는 dress인데 어떤? Made in Italy. 됐습니까? 그래서 Anna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드레스를 구입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네. 그렇죠? 그럼 뭐가 생략됐어요? 자, 앞에 드레스야.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위치. 위치. 그렇죠? 네? 아니요. 왜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져야죠, 그럼? 위치가 생략됐습니까? 아니요. 위치가 생략됐다면 지금 뭐가 생략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위치 뒤에 메이드가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동사 아니야 이거? 어? 그러면 니들이 지금 위치만 생략됐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위치가 생략된 게 아니고 뭐가 생략된 거야? 위치. 위치 is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그걸 또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is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돼? Which was가 와야죠. Which is면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에나가 산 건 언젠데? 과거인데 만들어진 건 언제야? 현재. 그래서 which is가 아니고 뭐가 생겼다? Which was. 됐습니까? Anna bought a dress which was made in Italy. 자, 그래서 생략된 거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고민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을 때는, 자, 영어 문장에서 쓸 때마다 우리가 짜증나게 하는 게 두 가지 품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하고 뭐야? 명사하고 동사죠. 명사는 맨날 셀 수 있나 없나 따지고 셀 수 있는데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따져야 되잖아. 동사 쓸 때는 뭐하고 뭐를 주의해야 돼? 인칭과 시제를 신경 쓰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늘. 그게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중에 하나죠. 짜증나게 이런 거 자꾸 생각나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 이탈리아제 드레스를 구입했다. 됐습니까? 얘는 위치만 생략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또 위치만 생략됐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두 문장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치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1번 문장은 뭐고, and about the dress고, 두 번째 문장은 the dress made in Italy. 드레스가 뭐 했대요? 만들었대죠. 드레스가 도대체 뭘 만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어? 사람 만들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고 여기는 which was. 됐습니까? 그러면 이 made는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란 말이죠. 그러면 dress가 make를 한 거야? make를 당한 거야? 이런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수동의 관계죠. 그쵸? 수동의 관계일 때는 ing형 분사가 아니고 무슨형 분사? pp형 분사를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잘 following 하고 있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끊어읽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b painted the mother looking at her child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대요? Bob painted 했다. 무엇을 painted 했대요? Mother를. Mother는 mother인데 뭐하고 있는 mother? Looking at her child 하고 있는. 됐습니까? 그럼 해석하면 Bob이 어떤 어머니를 그린 거죠? 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떤 어머니를 그린 거야? 그녀의 자녀를 쳐다보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것은 그렇다면 뭡니까? Who is? Who is? Who was? 눈치챘어요? 네. 왜 was입니까? Painted.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는 근데 이게 와도 되고 이게 와도 돼요. 왜요? 둘 다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돌보고 있는 그렸으니까 그 그림이 아직도 존재하겠죠. 만약에 이제 이건 밥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페인티드 이렇게 해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이렇게 내가 관광 가이드야. 어? 그림을 보여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페인티드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했을 때는 자, 모두가 looking at her child 하는 건 그림 속에 뭐야? 나도 지금 볼 수 있는 팩트잖아, 그치?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걸 쓸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림을 보면서, 이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뭐, 이 여자 애예요. 자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 그렸어요. 그럴 때는 눈앞에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은 뭐, who wa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자, 우리 경우가 둘로 나뉘죠.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같은 이유로 생략된 게 아니죠. 2번, 3번에 같은 이유로 생략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왜 생략됐다? 여기에 후나 후이 무슨 격이라서? 적격이라서. 하지만 2번, 3번은 저 다 무슨 격이었지만, 적격이었지만. 뒤에 뭐가 있어서? 비동사가 있어서.
한꺼번에 두 단어가 날아가 버린 거죠.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우리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래요. 그래서 칼질할 준비 됐죠? 네. 오케이. 누구는? 이것은 어떤 집이다? 나의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소개하는 문장 전체의 시제는? 현재죠. 아버지가 지었던 거 언제? 과거죠. 그러면 this is the house. 그 다음 뭐? My father built. 아, 여러분들 아직 이걸 안 배웠구나. My father. Father 뭐 이상하게 썼나? 자, 그러면 뭔가 하나 남지 않나요? 바이가 남죠. 여러분도 얼마 전에 리더스 뱅크에서 이거 봤는데. 바이가 사용되는 거. 우리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으니까. 보자. 오케이. 그래서 영어가 사용됩니다. English is spoken.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By many people. 그렇죠? 네. 이거 배웠죠? 네. 그렇죠? 그래서 English가 speak를 하는 거야? speak를 당하는 거야? speak를 당하는 거. 그럼 다시 원래 하던 걸로 돌아가서. 아이고 뭐 버벅거리네. 잠깐만요. 불러오고 있어요. 빨리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빨빨빨빨빨. 싫어? 좋죠 여러분들. 열려있는 게 많아서 그런가? 너는 있어야 되고 너는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불려왔나? 너도 필요 없고. 아, 아직 불러오고 있습니다. 됐다. 오케이. 그래, 빌드의 3단 변신 한번 볼까? 빌드의 3단 변신은 빌드. 그렇죠. 빌드죠. 그러면 할 말 다 했고요. 여러분들 아직 이걸 안 배워서. 그래서 자,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다. 이렇게 하시면 this is the house my father built. 이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나의 아버지가 지으셨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략된 건 the house 눈치 한번 쓸 거고 여기 생략된 건 뭐예요? which죠? 그쵸? which my father built. 이렇게 해도 돼. 지금 난 답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계속 뭘 못 쓰고 있어? 어떤 by. 단어를 사용 못하고 by를 못 쓰고 있죠. 만약에 by가 없었다면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목적격이라는 거 첫 번째 징후는 위치,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나타난 겉모습상 뭐랑 뭐가 나왔으니까 주어랑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 가능했죠? 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해 증명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뭐고? This is the house 더하기 my father built it.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by를 못 쓰고 있어. 그럼 by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이 그 집이에요 라는 문장. 이것이 그 집입니다. 여기 그것은 나의 아버지에 의해. 그 다음 뭐라고 쓰겠어? 지어.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집이에요. This is the house. 더하기 그것이 지어졌습니다. It was. Okay,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어딘가 잘못됐죠? 네. 뭐가 잘못됐어요? Was. 이렇게 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얘가 집을 꾸며지니까 뭐 얘는 이제 없어지고요.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우니까. 하고 얘가 이제 꾸미는 말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색하니까 여기를 뭐라고 붙일까? 지어. 뭐 지어진. 그렇죠.
태효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어색하죠. 날아가게 되겠죠. 반복된 것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짓을 해보면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얘하고 얘하고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얘 눈치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미 앞에 있죠. 그렇죠? 그럼 뭐 할 준비? 이렇게 할 준비 끝났죠. 그렇죠? 더 이상 마침표는 필요 없죠. 너는 문장 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면 돼? 아까 반복된 것. 더 하우스를 보고 뭐라고 불러?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돼. 그러면 바이를 쓸 수가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생략됐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This is the house built by my father. 너는 일찍 온다더니. 어, 이 사기꾼아. 됐습니까? Which was 예? 배터리 다 됐다고? 그럼 저걸로 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충전을 하든지. 그래서 생략된 것은 얘는 주격인데 생략 못했지만 요렇게 생략이 된 거죠. 됐습니까? 바이가 없다면 이라는 답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수동태를 완벽하게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거 끊어있기. 그것은 그가 그 경매에서 산 그림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그것은 어떤 그림이다? 그가 그 산 그림이다. 됐습니까? 뭔가 소개하는 문장 전체의 시제는? 현대시제죠. 그가 네. 샀던 건 당연히 언제겠어? 과거. 과거겠죠. 그래서 that is a painting. That is a painting at the auction. 그렇죠. That is a painting he bought at the auction. 네, 그 옥션. That is a painting he bought at the auctio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라고 물으면 얘 눈치 한번 보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위치가 생략됐죠. 그러면 생략될 수 있는 현상은 뒤에 주어동사가 있고 증명해보면 That is a painting 더하기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페인팅이 뒷문장에 보트의 무슨 어자리? 어자리. 그래서 무슨 격이다? 부정격이다.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That is a painting he bought at the auc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내가 어제 본 영화다. 전체적으로 뭔가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문장 전체의 시제는? 그렇죠. 주절의 시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오케이. 그럼 두 문장 한 다음에 한 문장 하게 할까요? 아니면 바로 만들까요? 바로 만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귀찮다. 오케이. 그럼 끊어 읽기 표시하면 누구는 이것은 어떤 영화다? 내가 어제 봤던 영화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영화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영화예요. This is the movie. Movie는 movie인데 I saw yesterday. Okay.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렇다면 뭐가 생략됐다? 위치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so 대신에 뭘 써도 큰 문제는 없겠다? Watched를 써도 큰 문제는 없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 현상은 뒤에 주어 I와 watched라는 동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고 증명해보면 뭐 더하기? Movie 더하기 I watched it yesterday. Watched에 무슨 어로 선행사가 들어간다? 목적어로서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 소녀를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누구는? 나는
누구를?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소녀를 원한다, 좋아한다. 문장 전체의 시제는? 현재 뭐 보고 대답한 거예요? 어떤 우리말 뭐 보고 대답한 거예요? 좋아한다. 얘를 보고 무슨 절? 주절. 얘는 저 춤추다가 바뀐 거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하고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종속절인데 무슨 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 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절이 되는 거다? 관계사 절일 거예요. 관계사 절은 늘 what인 경우 빼고 what 빼고 전부 다 무슨 절이라 했어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소녀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하고 한 문장 할까? 바로 갈까? 두 문장 하고. 두 문장 하고?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얘는 우리말엔 중간에 있어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제일 끝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더하기 뭐하고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한다? 아이가 뭐한다? 아이가 누구를 더 더를 더하기 누가? She가. She is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가 자연 이게 꾸미로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이 너 좀 있다가 쪼물딱쪼물딱 좀 만져줘가지고 그렇죠? 꾸미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니까 묶일 거고. 그러면 뭐 찾기? 뭐 하고 뭐 하고 시 하고. 그러면 이제 더거를 또 만지지 마시고요. 얘를 바꿔야죠. 얘를 뭐로 바꾸면 돼? 후로 바꾸면 되겠죠? 훔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미 앞에 있고 합치면 뭐가 된다? I like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 전개되면서의 생략. 그래서 후 생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뒤에 얘가 있네. Dancing.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현재분사. 오케이. 춤추는 것이야? 춤추고 있느냐? 춤추고 있네. 그렇죠. 어떤 시니까 더거를 꾸며줄 수가 있고 어떤 시의 길이가? 길이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죠. I like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춤추고 있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생략 파트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과는 이렇게 이렇게 큰 줄기에서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까지는 뭘 배웠냐? 지금까지는 관계 대명사 를 배웠다면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관계 부사를 배우게 돼요. 됐습니까? 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사실은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렇게 뭐 그렇다고 또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근데 뭐를 좀 모르면 어려울 수도 있어. What the time? At the time. 오, 그렇죠. At the time. 아, 네. What the room? In the room. What the place? In the place. In the place. 아니면 at the place. 이런 거 쓰죠. 그렇죠? 오케이. 지금 뭐라고, 뭘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 선생님이. 뭐를 뭐로 바꾸고 있어. What the day? On the day. On the day. 그렇죠? What the year? In the year. In 2019. 이렇게 하잖아요. In the year. 그렇죠? 네.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오, 잘하네. For the reason. 그렇죠? 영어는 뭐가 공부하는 거라고? 네. 리뷰하는 거라고. What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런 식으로란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땐 what the way? In the way. For the reason. In the place. At the place. What the day? On the day. On the day. What the year? In the year. What the time? At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 하고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 시작하기 전에 또 일단 공통점은 뭐냐? 계속해서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는데 한 문장한테 내가 맨날 뭐 한다 이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무슨 시덩어리 만들겠다? 그렇죠. 형용사절만 어떤 시덩어리 만들겠다는 게 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뺐다가 다시 한번 뽑아봐. 아니, 아, 됐어요? 이거? 올려도 낮춘 거는 있다.
자, 좀 전에 예문을 좀 보면요. 아, 여기서 열걸리면 딱 보안필요 없어서. 뭐 할까? 좋은. 뭐 공항에서 잡혀갈 사람 할까? 네? 공항. 공항에서 면세부 차이나에서. 컨트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컨트리랑 같은 나라. 네. 나의 비즈니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공항에서 잠깐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겠죠. 열제고, 그 다음에 뭐 2주간 자가격리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괜찮으면,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하세요. 그렇죠? 모릅니까? 코로나 앱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 체온이 뭐 몇 도다 알고 계속 매일매일 보고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또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신고하고 자가격리 해야지. 나중에 뭐 벌금, 뭐 벌금 지금 얼마더라? 300만원인가? 진짜요? 벌금도 올려요. 와,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안 하면 벌금 300. 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입법 예고돼 있는 건 이제 2000만원으로 올리겠다. 워낙 살 심각해. 자, 어쨌든 자 우리말로 해석해 볼까요? 중국이 그 나라라는 얘기죠. China is the nation. 중국이 그 국가입니다. I visited it last month. 내가 지난달에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장이 얘가 이제 꾸미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중국은 어떤 네이션이다? 내가 지난달에 방문했던 네이션이다. 했죠. 지금 이제 위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 써먹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네가 꾸미로 가자 이릅니다. 그쵸? 그러면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죠. 그쵸? 그럼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어? 네이션하고 it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럼 얘를 뭐로 바꿀 건지 얘 눈치 한번 싹 보고 다시 돌아와서 얘를 뭐라고 바꾸면 돼? 위치로. 사람은 아니잖아, 나라가. 네이션이. 너 여기, 야,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입 돌아가요. 얘를 어디로 보내?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뭐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뭐 놔두시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너 여기 오면 이제 전문장 속에 들어가서 네이션은 네이션인데 어떤 네이션이라고 얘기할 준비가 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중국은 내가 지난달에 방문했던 나라입니다 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배웠어. 뭐까지 배웠냐? 방금 전에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됐습니까? 네. 여기에 절대로 it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됐고. 자, 그럼 밑에 문장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거의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중국은 그 나라다. 나는 거기에 지난달에 갔다 하고 있죠.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 지난달에 중국 갔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꾸미러 갈 건데, 근데 내가 리더스 뱅크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이 대열가 뭐 대신 왔냐라고 자꾸 물어봐. 지시사. 계속 얘기. 아니, 말 뭐 지시사. 지시사. 뭐 어쨌든 이 그러면 여기 대열가 뭐 대신 왔어요? 차이나. China, I went to China. I went to China. I went to the nation. 대신 우리가 합친 문장이 그 문장이니까. 맞잖아. I go to Korea, I go to Korea 이런 얘기 하잖아. Go to school이잖아. 그렇죠? 그럼 I went to the nation. 그럼 중국이 그 나라입니다. 나는 그 나라에 지난달에 갔습니다. 그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가 와야 돼?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잖아. 네. Visit Korea야. 반면에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그렇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똑같이 야, 똑같이 네가 꾸미러 들어가라 이럽니다. 그렇죠? 네. 그럼 뭐 찾기? 반복되는 거. 도네이션하고 도네이션 반복되자. 그렇지? 네. 그럼 도네이션은 뭐로 바꾸면 돼? 네. 네? 아니야. 위치. 위치도 똑같은데 뭐 위치로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돼. 어, China is the nation which I went to last month. 이렇게 하면 돼. 네. 근데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은 한 글자 줄일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야 그냥. 줄여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to which 대신에 뭐로 바꾼다? Where로 바꾼다 이거야. Where. 그러고 나서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똑같은 과정을 하면 된다며. 지금부터 네가 꾸미는 말 시작. Where가 꾸미는 말 시작한다 했으니까 네이션 꾸미러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China is the nation where I went last month.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되게 쉽죠? 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문제. 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틀립니다. 맞는지 틀린지 구분 잘 못해. 자, 여기 위치가 안 되는 이유? 렌트 때문에. 렌트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아. 위치가 안 되는 이유 그러면 또 증명을 해보자. 그렇죠? 또 누구? 선행사. 암만 길어봤자? 예. 예. 그러면 위치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두 문장 다시 분리하면 China is the nation 더하기 I went. 자, 위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달고 들어간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지금 걍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지금. 위치가 돼 있으면. 얘 관계 대 명사라며. 그럼 얘가 명사로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여기 관계 대 명사를 쓰면. 얘가 걍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걍 들어가면 어떻게 돼? I went to the nation이야. I went to the nation이야. I went to the nation. Went to school이야. Went to school이야. Went to school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Go to school이야. Go school이야. Go to school. 그래서 이게 그래서 틀린다고. 그럼 한국 학생들이 왜 이게 틀렸다는 걸 눈치 못 채느냐? 아, 나 관계대명사 배운 사람이야. 나 좀 배웠어.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그 나라입니다 해놓고 어, 얘 관계사 내 딱 봐도 관계사야. 이거 의문사 아니야 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난달에 갖다줘. 네. 요 해석하면 그럼 얘가 무슨 시 한다고 배웠으니까 어떤 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난달에 갔다에 다짜 떼버리고 내가 지난달에 갔던 나라. 틀린 데 없네. 중국은 내가 지난달에 갔다 때문에 갔다였는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됐으니까 내가 지난달에 갔던 나라. 그렇지. 어디가 틀렸지?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공부하면? 해석. 해석만 가지고 하면 이거 틀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왜 틀렸냐? 동사에 얘를 들어갈 자리 두 문장 해보면 여기죠. 그럼 네. I went to the nation이야. I went to the nation이야. I went to the nation. 오케이. 그래서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면 무슨 시대니까? 부사 되니까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뭐 오케이. 그래서 구미 is the city 더하기 누가 아이가 was born 했다. I was born the city. I was born in the city. I was born in the city. In the city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랑 반복됐으니까 얘를 뭐로 바꾸든지 위치로 바꾸든지 요렇게 뭐로 바꾸든지 where로 바꾸든지 지금부터 할게. 그래서 뭐니까 관계 부사니까 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일로 와. 꾸미러 가자. 구미 the city where I was born.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짜증나느냐? 자,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뭐만 배웠다면 관계 대명사만 배웠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거. 아이고, 나 보고 누구였네. 요렇게 하는 거 하나.
요 버전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방금 배웠던 거 해볼까? 아, 아니다. 방금 배웠던 거 말고. 넌 좀 비켜 있어봐. 뭐도 되느냐? 이것도 되고. Whom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도 되고, Whom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도 되고. 이거 다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자, 얘 대신에 뭐도 되죠? 네. 아유, 선행사 신경 쓰기 귀찮아. 네, 안 돼, 네. 자, 되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게 선행사인데, 얘가 전치사 in에 무슨 어자리에 들어가? 목적어 자리 들어가죠. 그럼 이제 모두 된다는 얘기 하겠어.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뜻이란 말이죠. Whom is the city I was born in도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가져오자. 오케이. 그래서 in which를 뭐로 바꾼 버전도 된다. 네. where로 바꾼 버전도 된단 말이죠. 여기 써있는 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이 다 똑같은 뜻이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헤이, 그럼 쉬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해놓고 많이 틀리려고. 알겠습니까? 네. 뭐 또 어떤 버전도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이제 관계부사도 생략이 있거든요. 이거 생략했나 보네. 또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뭐 하기도 쉽다, 틀리게 만들기도 쉽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사 파트가 짜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자, 뭐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냐. 관계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아이송한 말로 하고 있어. 이게 이 말이 뭔 소리냐 하면은, 뭐 밑에 나와 있는 거 예를 들게요. I remember the day 하고 my little brother was born on the day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하고 있고, 나의 뭐 여동생이 그날 태어났다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문장을 합치면 나는 어떤 날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리틀 시스터가 태어났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 얘하고 반복됐어. 그쵸? 근데 이 문장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the day를 끊어있게 해볼까요? 누가? My little sister가 뭐 했다? Was born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아, when에 대한 대답이 사라지면서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뭘 쓸 거다? when을 쓸 거다라는 얘기가, 자, 얘기다 when을 쓰는 순간 두 문장을 붙여줄 수 있게 됐죠.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몰래 뭐에 대한 대답으로 왔다. when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야. how, why. 그게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붙여주면서 원래 부사를 하던 게 사라지면서 when이 됐다라는 얘기를 우리말로 쓰니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계속해서 뭐의 역할을 한다? 하는 역할은 뭐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day는 day인데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I가 remember 하는데 뭐를 더 day를. Today는 너인데 when my little sister was born. 누가 뭐 했던? My little sister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배우는 순간 이제 when에 숫자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지금까지 몇 개야? 두 개죠. 네. 그쵸? 뭐하고? 의문사. 두 번째 뭐? 할 때. 그 접속사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관계 부사. 지금부터 누가 뭐 했다를 누가 뭐 했던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이제 번호가 3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 리더스 뱅크 할 때 웬 만나면 이제 인디 3 중에 뭐냐 물어보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의문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를 꾸며줍니다. 날은 날인데 내 여동생이 태어났다 해서 다짜를 떼버리고 마에 내 여동생이 태어났던 날 어떤 날 어떤 시 동어리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on which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on이 살아 있다면 여기 on이 살아 있다면 여기는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버전이 1번 버전이 있고 2번 버전이 있고 이렇게 말 A 아까 1, 2 했으니까 이번에 A 버전도 있고 B 버전도 있다. I remember the day on which my little brother was born. I remember the day which that my little brother was born on. Okay. 그래서 when을 써야 되는 이유, when을 써야 되는 이유 증명하면 맨날 이거죠.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하면 the day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오케이. Okay. My little brother, my little sister was born the day. My she was born the day. She was born on the day. She was born on the day.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ich만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On which를 쓰든지 아니면 on which의 변형 버전인 when 또는 on을 끝에 쓰고 which나 that을 쓰든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 모두 day니까. 모두 day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설명에 대해서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 설명을 문법책을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어떻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냐? 자, 내가 끊어 읽기 했는데 앞에 선행사가 the day나 the time이냐 the year면 무조건 when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해놨어. 자, when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선행사가 걍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갈 때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the time이 관계 부사 when이 아니고 그냥 which나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비슷한 거 하자. I remember the day. 그다음에 뭐 소문자 쓰자 어차피 할 수 있고 I remember the day you told me about it. 이 두 개 합칠 거야. 그렇죠?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 뒷문장이 합치려고 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떤 날을 기억한다?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네가 내 그날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그날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몇 며칠 날 뭔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반복된 것 찾죠? 뭐하고 뭐 today 하고 it이죠. 그렇죠? 얘를 절대로 아 today네 today 나오면 뭐 쓰라 그랬어? when 쓰라 그랬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걸 바꿨어. 그냥 것을 바꿨어. 그렇죠. 이게 뭐 달고 있어요, 얘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달고 있잖아. 그렇죠. 뭐 on the day를 내가 바꾸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when으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건 그냥 뭐라 해야 돼? which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마치 선행사가 이런 녀석들만 만나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자리에 when을 써야 될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고 여기에 있는 the day가 모더데이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면 on the day, 모더 타임, at the time이 돼서 들어가야만 한다면 모더 year, in the year가 돼서 들어가야만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거 when 쓰면 안 돼 그럼 틀리는 거야. 됐습니까? 달고 들어가면 뭘 달고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면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전치사를 다는 순간 명사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뭘 붙이는 거야? 전치사 붙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날, today. 무엇? Today. 언제? On the day. 그래서 전치사 파트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잖아.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뭐로 바꿔준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데다 부사로 바꿔준다 그랬잖아. 네.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관계부사. 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트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도 그렇게는 어렵진 않아. 다만 문제는 뭐냐? 아까도 봤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문장이 너무 많아. 짜증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익혀야 돼.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까? 많은 걸 익히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뭐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원래는 한 7번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은 것들을 익힐 때는 7번 갖고는 안 되겠죠. 한 14번 정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더 선생님 설명을 잘 기억해내고 복습을 제대로 복습을 꼭 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관계 현재 완료 시대 복습 꼭 하라 그랬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관계사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where에 대해서 뭐라 하냐. 여기도 마치 선행사가 만약 이러한 단어면 where를 써야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mother place, at the place 할게요. mother place, at the place, mother city, city, mother house, in the house. 그니까 계속 들어가야만 할 때 그냥 들어가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들어가면 위치나 대시야. 뭐 이런 걸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얘기했던 at the place, in the city, in the house가 되어야만 뒷문장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때 그냥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갈 때 그때는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ake may know a place. Jake가 어떤 장소를 알지도 모른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you can find what? old books. where? at the place. 너는 저 오래된 고서라고 하면 되겠죠. 고서 알죠? 옛고자의 책서사. 고서를 그 장소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찾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복된 게 뭔데? 이거죠? 플레이스죠? 네. 그렇죠? 근데 플레이스가 달고 있어? 걍 있어? 달고 있어요. 뭐에 대한 대답으로 뒷문장에 있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문장 합치면 제이크는 네가 고서를 찾을 수도 있는 장소를 알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 될 거고 자 the place만 바꾸라면 뭐가 돼야 된다? 위치가 돼야 한다. 근데 얘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면 at 위치 대신에 뭐? where가 돼서 Jake may know a place where you can find all the books. 제이크는 네가 고서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a place가 you can find old books the place야 you can find old books at the place야 you can find old books at the place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위치 또는 대세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슬슬 중학교 동안 문법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문제 다음 밑줄 준 부분 중 틀린 걸 고르세요 할 때 이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야. 위치에다 밑줄 딱 꺼놔. 그리고 그래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봐. 그러면 이거 뭐 묻는 거냐? 아 이거 혹시 관계부사 와야 될 자리에 관계대명사 썼는데 틀렸는 건지 맞는 건지 찾으라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뭐를? 선행사를 넣어봐 보고 증명을 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놓고 아 여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뭐 똑같 내가 다닐 때 문법책이나 지금 다닐 때 지금 여러분들 문법책이 똑같아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비교하겠다고 했는데요. 설명을 이렇게 놨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반면에 관계부사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러고 있어요. 자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한 거죠? 조화동사 맞죠? 네. 좀 뭐, 아, 그게 다 있으면 완전한 거고, 뭔가가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뭔데? 다 알면서 왜 물어봐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I read겠네요. I read the book which you told me about 하고 있죠? 내가 뭐 했는데? 읽었죠? 뭘 읽었습니까? 책을 읽은 거죠. 책은 책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나한테 말했던,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 책 나 읽어봤어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여기에 위치 뒷부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위치 뒷부분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했고 You told me about이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되돌려가지고 이 문장을 둘로 분리하면 더북이 뭐가 돼가지고 it이 돼갖고 여기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it은 품사가? 명사. 명사죠. 네. 명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주어. it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하고 똑같은 거죠. it is good 할 때 it은 주어를 한 거고. 네. 그렇죠. I like it 할 때는 목적. 목적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하면 내 취미 그것이다. 보호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뒤에 with 다시 이렇게 지워가지고 it이 없어졌어. it이 뭐하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까? 맞죠? 네. 그럼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불완전하는 얘기야. it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he나 him이나 she나 her나 they나 them이나 이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야. 주목보호할 애가 없어졌단 말이야. 반면에 관계 부사를 볼까요? I'll be home by the time when you arrive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뭐 할 건데? 나는 집에 있을 거래. 집에 있을 거래죠. 언제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때는 그때인데 누가 뭐 할 그때? 그렇죠. 네가 도착할 것이던데 얘 때문에 어떤 식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도착할 그때까지는 집에 올 거야. 난 네가 도착할 그때까지는 집에 와 있을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 관계대명사 뒷부분이 완전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어. 그럼 you will arrive가 완전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해 줘봤자 이해를 못해.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로 따지지 마시고요. 저기에 선행사는 더 타임이죠. 더 타임이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You will arrive 뭐 더 타 You will arrive 더 타임이야? 아니요. You will arrive 네가 너는 무엇 도착할 것이다야? 언제 도착할 것이다야? 언제 도착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the time이 언제라는 질문이 돼야 되니까 걍 들어갑니까? 달고 들어갑니까? 뭘 달고 들어갑니까? What the time? At the time. You will arrive at the time. 뭐라고? You will arrive at the time. 그렇죠.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뭘 쓰면 안 된다. 위치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다시 얘기하면 at the tim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 그래요? 부사라 그러죠. 네. 그렇죠. 부사는 무슨 어야? 수식어. 수식어죠. 수식어 없어도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He is a good student. 말 돼 안 돼? 돼요. He is a student. 돼 안 돼? 돼요. 그쵸. 안녕하세요. 95였어. 수식어였잖아. 네. 수식어 없다고 해서 문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의미는 사라지지만. 그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en, where, how, why가 사라졌을 때는 when, where, how, why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선행사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간다. 다른 설명하면 뭔가를 달고 들어간다. 전치사를 달고 들어간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해도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이 설명이 안 먹히느냐. Okay. You will arrive the time. You will arrive the time. 이 틀린지를 모르면 You will arrive at the time. 이 맞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You will arrive the time. I go school. 왜 잘못됐는데? 나 학교 간다. I go school 아니야? 이 자식 I go to school이잖아. go school도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설명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됐습니까? I visit to Korea. 맞아? 네.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visit Korea지 바보야. I go China. China. He is the room. He is in the room. 해야지. 그가 방이라니 이 자식아. 사람이 어떻게 방이 돼. He's in the room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한 문장으로 하라네요. 근데 하필 관계 부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뭐 리더스 뱅크 할 때 뭐 대어가 뭐 대시고 왔니, 댄이 뭐 대시고 왔니, 뭐 이런 맨날 물어봤는데 나오네요. 대어가 뭐 대시고 왔는지 좀 얘기해서, 댄이 뭐 대시고 왔는지 좀 얘기해서. 뭐 히어가 뭐 대시고 왔냐. At that time을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기억 안 나나요? At that time 한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맞다 맞다. At that time 뭔 뜻인데? 그때. 그때 나 그렇지. 어떤 뜻일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너를 만난 날을 잊지 않을 거야. 나도 안 잊을 거야. 이안은 최근에 그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왔다. 묘지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고, 세메터리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고, 너는 그 쇼가 시작한 시간 알고 있니? 그 섬에 내가 휴게를 보냈던 곳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매우 작았다. 우리가 언제 머물렀던 호텔이? 과거에 머물렀던 호텔. 오케이. 매우 작았다. 작다라고 해도 되는데, 작았다를 굳이 썼네요. 과거에 작았대. 맞습니까? 뭐 팩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그냥 뭐 시제 맞춰주세요. 내일은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한 날이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장 전체의 시제는 현재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하는 거 언제 있을 일이야? 그러니까 전체는 현재 시제인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미래 시제죠. 근데 아 이런 내용 있잖아.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뭘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일 우리가 독일을 공부하는 날이다. 이거 뭘 쳐다보고 이런 얘기합니까? 시간표 보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표상의 미 이런 식 얘기했는 것 같은데? 아니했어요. 아니했습니까? 이거를 타임테이블상 퓨처라고 하거든요. 타임테이블, 테이블이 탁자란 뜻 말고 뭔 뜻도 있었더라? 표. 그렇죠. 그럼 타임테이블이 시간표죠. 타임테이블상 있는 퓨처는 무슨 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시제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됐습니까? 시간표상, 타임테이블상 퓨처는 현재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현재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시제로 하세요. 뭐 연필심 좀 아끼시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en, where 하더니 이제 뭐예요? how, why 하네요. 됐습니까? What the reason? What the reason? What the way? In the way.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관계부사 why. 선행사가 the reason 같은 이런 단어가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데, 뭐 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Please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you don't talk to me for the reason. 됐습니까?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그 이유를 좀 얘기해달라죠. A에게 B를 얘기하다니까 말하다 동사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형식을 할 수 있는 tell이죠. tell은 사형식, 5형식 전문가입니다.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하다. 5형식은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그렇습니까? say는 3형식 전문가입니다. say that. that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을 목적으로 뭐 어쨌든 나한테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랬고 you don't talk to me 넌 나한테 얘기를 안 했대죠? 네. 왜 말 안 해줬대? 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합치면 나한테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더니 누가 뭐 하는 이유? 네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 됐습니까? 네가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 이유 좀 얘기해줘. 됐습니까? 예, 넌 왜 얘기를 안 해주니? 뭐 이거.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you don't talk to me. 나한테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지 않는 네가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y가 사용돼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the reason이 뭐 눈에 보이다시피 you don't talk to me the reason이야 you don't talk to me for the reason이야 you don't talk to me for the reason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why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why 또는 뭘 쓸 수도 있을까요? why 또는 because for which를 써도 된다. because는 안 됩니다. because를 쓰면 네가 나한테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 for which로 바꿀 수 있다. for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way 같은 녀석일 때 how를 사용한다. No one knows the way 더하기 the pyramids were built in the way.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아무도 방법을 모른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들이 뭐해졌다. 피라미드들이 건설되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했던 방법인 거야? 피라미드들이 건설됐던 방법을 모른다. 그 누구도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건설되었는지를 모른다. 그럼 반복된 거 the way, the way. 근데 the way가 피라미드들이 건설됐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 또는 뭐? 뭐 또는 뭐? in 또는 how. 됐습니까? 그래서 no one knows how the pyramids were built 또는 no one knows the way the pyramids were built. 자, 따라해 볼까요?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어요. The way how는 없다.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다. 자, 지금 이 부분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어.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왜 없냐? 그렇게 안 쓰니까. 됐습니까? 뭐만 쓰든지 the way만 쓰고 how를 생략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how를 놔두고 the way를 생략하든지 뭐는 없어?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이 세상에 the way how는 없어요. Okay, no one knows how the pyramids were built. 또는 no one knows the way the pyramids were built.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어. 지겹지만 한 번 더 뭐라고?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비추신 부분을 바로 price가 뭐예요? price. 상. 가격. pride. 상은 여기 있다. 상. 이게 상이고요. price는 가격이죠. 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물가에 따라. 판매자 마음대로. 아니, 근데 분명히 뭐 이런 거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 소비자 가격. 뭐 이런 거 배웠을 건데? X? 아직 안 배웠나요? 그니까. 비장. 아, X가 2X. 전기를 많이 저거 이제 청소해서 돈 가지고 엄마 아양양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디맨드죠. 디맨드가 있죠. 서플라이죠. 뭐야? 맞아. 맞아요? 왜 나 배웠을 건데? 디맨드 모르겠어요. 수요. 네. 수요는 양이 많아지면 가격. 수요가 뭔데? 그거 받는 거. 아니죠. 달라고 하는 거. 달라고. 내놔라고 하는 게 디맨드. 수요량이 높은. 주는 게. 양이 적어지면 가격.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이렇게 하면 이 서플라이를 보세요. 공급이 막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공급의 양이 막 늘어난단 말이야. 공급이 막 늘어나면 시장에 그 제품의 양이 줄어 많아져요. 많아지죠. 그러면 뭐 여기 가도 그 물건 있고 저기 가도 그 물건 있으면 가격은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놔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놔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이런 거 안 배웠다고? 네. 진짜 안 배웠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그 유명한 이게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저걸 어디서 배워요? 처음 들어본다고? 처음 들어본다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했을 것 같아.
뭐 2학년 때쯤이면 배울 겁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뭐 이러면서. 수학인가요? 사회 시간에 배우죠. 아, 스타일 시간 저희 내년에 해요. 저희 역사에서 안 해요. 1학년 때 사회 했고. 네. 3학년 때. 두 개 다 하고. 그럼 3학년 때 배우겠네. 이상하다. 중2 때 이거 배운 거. 그렇군요. 뭐 미리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 마스크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렇죠? 다른 디맨드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서플라이는 픽스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너무 많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가만히 서플라이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 이거 이렇게 공급량인데 내놔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어느 그래프를 타냐? 일로 막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일로 막 올라가는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겠지. 뭐 그런 거 있고요. 뭐 어려울 만한 단어가 있나?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money. Okay, Every book. 만 된다란 얘기는 어떻고 어떤 애가 온다? 셀 수 있고 다른 수입에. 그러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체잖아. 이거 시험 범위야. 1학기 됐습니까? Everyone love you야. Everyone loves you야. Everyone loves you. Loves you. 됐습니까? Okay. Let me know가 뭔 뜻이야? Let me know. 나를 알게 내버려두다. 그렇지, 맞아. 나를 알게 내버려두다인데,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알게 됐다. 알게 하다. 이거 무슨 문이야? 동사로 시작했는데. 명령문이면, let me know가 뭘까? 내가 알게 됐더라. 그렇죠, 내가 좀 알게 해줘. 나에게 알려달란 얘기야. 나한테 알려줘. Let me k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솔브 알 거고 알죠? 네. 뭐 be interested in 알죠? 네. 플래그 알죠? 모르죠. 모르는 사람 찾아오시고요. 플래그. 그 다음에 헷갈려. 좋아. 찾아봐야지. 예? 신동이 같은 분. 아 너무 심한 욕했다. 아 칭찬 심한 칭찬. 알고 있어요. 아. 우리 요즘은 이제 그 요새 카카오톡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그 좋은 옛날거라고. 그 다음에 Tani got angry for that reason이고요. This is the way we use chopsticks in that way. 찹스틱 알죠? 네. 뭔데? 이거 젓가락. 네 젓가락. 그러니까 찹찹찹 할 때 쓰는 스틱이니까. 재미없다. 알아 나도. 뒤에서 책상. 야 앱센트 줄어왔다. 아그뭐 네. 네. 아, 안 되겠다. 맨 조용히 하시고 반대말 피로 시작하죠. 아 오케이. 반대말 피로 시작하고. 얼마 전했죠. 그래 그거. 얼마 전에. 그다음 이제 뭐 be absent를 한 단어로 뭐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be 피로 시작하는 그 녀석을 한 단어로 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A로 시작한다 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했나요?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단 말이야. 이건 어텐드 했는데. 어텐드 안 했어? 안 했어요. 이건 미스고요. 미스는 스킵이고. 미스 실수하다 말고 다른 뜻도 있는데. 빼먹다. 어? 빠뜨리다. 스킵 건너뛰는 거잖아. 네. 그럼 어텐드는 무슨 뜻이겠어? 출석하다 참석하다. 아 알겠어. 선생님한테 전화로. 그리고 이 녀석이 막 뜻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뜻인 줄 알았지?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way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in that way? 왜 safe 왜 안 되는지 좀 얘기해줘.
safe는 왜 안 되고 safely 왜 해야 될까? 됐습니까? 네가 그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말해줄래? 소라는 이 그가 이 쇠고기 만드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그는 누구? 네? 어디 소라는? 아, 아, 이. 그는 모르죠. 백종원인가? 네. 그 다음에 나는 폴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 언제 가입을 했어? 언제 몰라? 현재 몰라. 현재 모르죠. 주절은 모른다야 가입하지 않는다야 모른다가 주절인 거고 그러면 요렇게 묶이는 거죠. 왜 네가 그 귀여운 강아지 얻은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얻었어? 과거에.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관계사 같은 것들은 몇 문장을 합친 거라서? 두 문장. 두 문장을 합친 거라서 한 문장에 동사가 몇 번 등장? 두 번. 그래서 각각의 동사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늘 신경 쓰라고 했죠잉?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됐고요. 풀이 해봤죠? 네? 뭐? 네? 풀이 해봤잖아. 네? 포커스 어디까지? 포커스 63까지. 그래, 포커스 63까지 풀어 왔잖아. 그쵸? 딱만? 딱 좋네. 딱 좋아. 너무 피곤하나?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반복 한 번 더 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죠. 네? 니들이 생각하고 있던 게 맞나? 여기 문제를 통해서 보자. 야, 씨, 그때 글씨 좀 희말랐게 진짜 아이고, 너 니가 쓴 거 진짜 말했어. 아니, 몰라, 일단 그렇다면 안 해온 놈들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지? 예쁘게 뭐가 이뻐? 사람이 예쁘네. 어떻게 할까? 규현아 어떻게 할까? 너의 처분에 따를게. 자, 옵션은 첫 번째 강 막 달린다. 두 번째 다음 하려고 했 마음 먹었던 파트를 진도를 나간다. 와, 조용해. 할 수 없지 뭐. 자, 부정사 하겠습니다. 아, 행복하다. 챕터 2입니다. 진도 나가게 더 맞다구나. 아니지. 자, 오늘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했던 겁니다. 네? 아, 예뻐. 아우, 행복해. 다 배웠던 거야, 거의 다. 거의 됐으니 모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뭐 복법이라 그래. 뭐 조부정사 선생님이 했었는데요. 했었어. 그래. 했잖아. 네. 그쵸? 1학년 네. 때 했잖아. 네. 그쵸? 근데 왜 또 하지? 뭐 살을 좀 더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목들을 쭉 보니까 뭐 6번 똑같을 거고 7번 똑같을 거고 8번 뭐 똑같을 거고 9번
똑같을 거고 뭐. 10번 뭐. 10번 조금 플러스 될 거고. 11번 플러스고. 자, 9번까지 몇 가지가 된 거죠? 9번까지. 6, 7, 8, 9. 몇 가지 됐죠? 4가지 됐네. 4가지 됐네. 그치? 4가지. 내가 초부정사, 여러분들 리더스 뱅크 수업하는데 갑자기 초부정사 내가 밑줄 꽂고 나서는 뭐 중에 뭐라 그래? 4개 중에 1개. 그렇죠. 4개 중에 뭐냐 하잖아. 네. 그치? 그쵸? 네. 됩니까? 네. 오케이, 해볼까? 거기까지는 똑같이 다 했던 거야. 그치? 그쵸. 10번은 조금 달라. 이거는 근데 했잖아, 결과는. 네. 그쵸? 얘 조금 더 정하면 되는데, 얘도 뭐, 얘 사실은, 이거 뭐, 여기서 할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그쵸? 이건 뭐하고 사실 똑같냐면, 얘하고 사실 똑같아. 얘하고 얘하고 사실 똑같은 거야. 뭐, 왜 똑같은지는 뭐, 수업하면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좀 잘 붙네. 뭐랑, 이거 했잖아. 아, 이거 안 했구나. 네. 이거 안 했다. 가주어 진주어 했지. 자, 그래서 포커스 6 챕터 미리 보기. 투부정사 뭔데? 투부정사는 뭔데? 투두 투두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가지고 투 웬트 이런 거죠? 아니 아니 투밀호 그런 거? 투 플러스 동사원형 투 고우즈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투 웬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투 밀고 이런 것도 안 돼. 투 밀고를 해야 될 상황은 To be going to go 해야 되겠죠. To will go는 안 되니까. To will go는 안 되잖아. To can go 뭐 이런 거 있습니까? To can swim. To can swim 안 되잖아. 네. To can swim이 안 되니까. Can, able to be able to swim. 맞잖아요. 네. 그쵸? To must do 이런 거 안 되잖아. To must do. To must do가 안 되니까. 아. To do를 하겠지. 이 선생님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투 will go가 안 되니까 뭐 한다고? To be going to go 한다고. 그렇지. To can swim이 안 되니까 To be able to swim 하겠지. 그렇죠. To must do가 안 되니까 To have to do 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조동사 할 때 그런 거 왜 배웠는지 이제 또 써먹을 이럴 때 써먹으려고. 투 뒤에 어쨌든 동사 원형이 와서 원래는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다른 다양한 뜻으로 쓰기 위해서 투를 갖다 붙인 걸 누구 한다? 투 부정사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부정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애들한테 투 부정사 투 부정사 하면 자꾸 not을 떠올려. 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이거 영어라면 to infinitive라고 그러는데 to infinitive 그렇죠? infi 뭐 무슨 옛날에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 아이돌 그룹 중에 infinite 지금 성규가 전역했대.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게 이제 infinite 위에 원래는 무한이라는 뜻이 infinite. 그니까, 이거 영어로는 to infinitive라는데요. 그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되고, 뭐 이런 뜻도 되고, 저런 뜻도 된다. 이런 뜻인데, to를 붙여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뭐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 만만기로 왔다. 이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읽을 책, book to read. 배웠잖아, 그쵸? 네. 맞습니까? 어묵투리. 부부부인데 어떤 부분이라 어묵투리드 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ppy to meet you. I'm happy. 내가 어때? 행복해. 왜? To meet you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meet you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왜 행복해? 만나보면 부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 역할.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이시할 수 있는 이시할 수 있는 역할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까지 이제 덧붙였네요. 이시 it is good. 그렇죠? 그거 좋아. 예를 들어서 뭐 걷는 것은 좋다. To walk is good.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취미는 그거야.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걷는 것이야. My hobby is to wa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거 좋아해. I like it. 그쵸?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해. I like to walk. 다 했던 거죠 이거.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to do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네. 오케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자.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다 했네. 그렇죠. 네. 됐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피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 언제 leave.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근데 go 할까? Go.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그렇죠? Choose 할까? Choose.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Which to choose. 그렇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의문사 플러스 투주였고요. 이거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틀렸어. 그냥 이거 명사입니다. 명사. 그냥 목적어만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주가 무슨 뭐 목적어만 하냐. 명사가 하는 역할이 다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very important한 problem이다. 뭐 이런 문장 있다 보면 살다 live 어떻게 살아야 할지 how to live. How to live는 very important problem이다. How to liv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방금 주어 한 거예요. How to live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 한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씩 뻗어나가는데 어떻게 뻗어나가냐면 이게 좀 이따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로 뻗어나갈 예정이고요. 이 문법은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더하기 can you tell me? 하면 can you tell me where you live? 미안. 침 튀었어. 뭐 못 봤구나. 비말 됐습니까? 난 우한에 안 갔다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이제 주어 역할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그거 쉽지 않다. It is easy to do the housework. It is easy. 집안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집안일 요즘 방학이니까 뭐 많이 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설거지. 청소. 밥 해주기. 설거지. 이리와. 뭐해? 발빨렸어. 난 형이야. 네가 하라고. 이런 거 이거? 동생한테? 안 한다. 청소기보다 설거지가 제일 쉬워. 뭐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들이 좀 좋아하는 집안일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집안일도 다 있어. 그렇죠? 어떤 걸 싫어해? 청소 비행기가 좋다, 지금. 청소 비행기 진짜 좋다. 그러면 그나마 할 만한 설거지 정말 하기 싫은 거? 설거지 정말 싫고. 그러면 그나마 할 만한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만한 건? 없대요. 없다. 정말 하기 싫은 거 뭐 있어? 저 없어요. 그거야? 네. 좋아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깔끔해진 거 보면 쾌감을 느낀달까? 아, 오케이. 결벽증. 오케이. 정말 하기 싫은 거. 설거지. 설거지 되게 싫어. 그나마 할 만한 건? 요리. 정말 하기 싫은 거. 오케이. 선생님은요? 선생님 나? 다 싫어하시죠? 설거지 싫어. 난 청소는 그나마 좀 해. 돈으로 처벌해줘. 청소기 사. 로봇청소기. 요새 로봇 청소기 나왔대. 아, 사. 이거 비싸서 못 샀죠. 그거 하나에 막 얼마씩 하다 70, 80 뭐 이래 한대. 로봇 청소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지. 네, 그래서 싼 걸로 샀죠, 저희. 더 비싼 거 같아. 그래서 집안 분위기 갑자기 싸해졌죠. 맞아. 진짜 놀러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청소기를 와가지고 바로 싸해지려고. 자, it isn't easy.
그렇죠. 그래서 she to do how to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to do 대신에 doing 됩니까? 네. 돼요? 아니요. 당연히 되죠. 대단하시네.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주어 자리에서 to do가 올지,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가 명사역법으로서 무슨 자리에 있을 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to do를 쓰던 doing을 쓰던 상관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왜 안 좋아해요? 너무 길어서요. 뭐가? 주어가요. 진짜 주어가 길어지면 안 좋아해서. 그래서 대신에 to do the housework isn't easy 대신에 뭘 쓴다? isn't easy to do the housework. 그걸 대신 쓰고 그때 is을 보고 뭐라 그랬었더라? 가주어. 가주어. 뒤로 빠져있는 isn't 뒤로 빠진 to do the housework을 보고 housework을 보고 진주어라고 했었고 가주어 진주어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 다시 한번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to도 대신에 동명사 주어를 바꿔서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겠네요.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내 계획은 그를 위해서 쿠키를 굽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to bake 대신에 baking 됩니까? My plan is 네. baking 네, 네, cookies 네, 네, 네. for him. 그렇죠. 얘도 똑같이 baking으로 바꿔서도 상관없다. 정리하면 주어하고 보어 자리에 to do, doing 모두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go out with my friend. 난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to go 대신에 going 됩니까? 네, I want to going out with my friend. 그렇죠. 이번에는 무슨 어 자리에 사용될 때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때 동사가 어느 종족인지 want 종족인지 enjoy 종족인지 like 종족인지 try 종족인지 그쵸? 알겠죠. like 같은 경우에는 to doing 다 되죠. try도 되긴 되는데 try의 뜻이 바뀌죠. remember forget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다 했던 거잖아. 그치? 네. 기억이 생생하시죠. 네. 그래서 목적어 자리일 때는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앞에 있는 녀석.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want 뒤에 doing은 안 된다가 아니야. 그니까 뭐 enjoy 뒤에 to do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얘기하려고 그랬던 걸 뭐? 그게 무슨 말인데 어떤지 토막 끊어있게 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분명한데 그 자리에 엉뚱한 형태가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점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자. 나는 그 이 책상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무엇을 where to carry these bags.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를 모르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인데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Isn't easy. 무엇이 어렵니? 쉽지 않니? 그래서 to bake cookies for him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또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is your plan?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n't you know? 뭘 모르니? 그쵸. 그래서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무슨 영어법이다? 영어법이다.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모어 목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뭐의 목적어는 안 된다. 동사의 목적어로서는 to do가 쓰이기도 하죠. 네. 근데 목적어가 동사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뭐의 목적어도 있었더라.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How about to meet at 5가 아니고 how about how about to meet at 5. 그렇죠. How about to meet at 5는 안 되고 how about meeting at 5.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뭐로 쓴다? 동명사의 형태로 쓴다라고 배웠었죠. 5시에 만나는 거 어때는 How about to meet at 5 아니면 How about meeting at 5 한다고 배웠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사용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목숨 할 때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전치사의 목적 X 이게 뭐지?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풀버전이에요. 네. 그 예를 들어서 how about to meet at 5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명사적 문법이었구요. 미리 예고편 하나 할게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겠지. 오케이. 자, 이거는 내가 뭘 모르겠냐 하면은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디로 내가 옮겨야만 할까? 이 책상들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Where should를 쓸 거야. 내가 옮겨야만 할까? Should I carry? 오이구 똑똑들 하시네요. Where should I carry? 무엇을? This text.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꼬라지가 이 꼬라지니까 당연히 물음표겠죠. Where should I carry these desks? 내가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 그러면 Where should I carry these desks? 더하기 I don't know 하면 나는 내가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라는 것을 모르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I don't know 더하기 Where should I carry these desks? 를 합치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맛본 적 있는데 어떻게 된다? I don't know where I should carry these desks. 하고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 I don't know가 무슨 절이라서? 주절이라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방금 전에 무슨 의문문이었던 게 직접 의문문이었던 것이 이렇게 어순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이렇게 바뀐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가 아주 짧게 줄인 버전이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Where should I carry? Where should I carry? 하던 게 where I should carry로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는 걸 보고 이렇게 묻지 않는 느낌.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야? 마침표 찍어야 되는데 막 묻는 느낌 들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묻는 느낌 들던 should I carry가 이렇게 I should carry로 마치 묻지 않는 것처럼 바뀌는 녀석을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이 문법하고 연결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Where는 참 아까 when만 얘기했는데 참 where는 그러면 이제 번호가 몇 개 생긴 거지? 두 개가 생긴 거죠. 네. 의문사하고 관계 부사. why도 마찬가지. why도 두 개가 생긴 거죠. where라는 의문사일 때하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 how도 마찬가지 두 개가 생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그 얘기했네.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 하면 앞에 뭐가 나오겠다? 명사가 하나 나오겠죠? 읽을 책? Book to read.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에 형용사 할 때 뭘 조심하라 그랬었냐? 이렇게 했었어. 살아있네. 조심하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읽을 책? Book to read. 앉을 의자? Sit to sit. Chair to sit on. 기억 안 나십니까? 아, 나십니다. 오케이. 읽을 책은 뭐였더라? Book to read. 하면 읽을 책 되잖아. 그러면 앉을 의자는 chair to sit on. 얘를 보고 뭐? 살아있네. 왜 살아있네가 있었냐. 자, 나는 책을 읽는다는 뭐야? I read a book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 의자 위에 앉는다는 I sit a chair야. I sit on a chair야. I sit on a chair. 그러니까 얘는 있어야지. 살아있어야지.
됐습니까? 형용사 대용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거 먼치사야 이거. 전치사. 전치사죠. 우리말에 전치사 일 수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라고. 꼭 영어로 만들어 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놀 친구는 friend to play야. 맞죠? 놀다가 play니까. play with. 그렇죠. Friends to play with 해야 되죠. 왜?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Play with friends.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뭐 그런 게 형용사적법이고 그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빵 먹다가 뭐야? 빵 먹다. 빵 먹. Eat bread.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We need some bread to eat. 먹을 빵이 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역할 해놓고 뭐 많네요. 먼저 결과적 용법 먼저 할게요. 그러면 결과적 용법은 원래 명문장이었는데 욕은 하지 마시고요. 내 눈 앞에서 막 손가락 막 이래요. 너무한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알아 알아. 우리 아빠 틀려줄 거야. 네. 자,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거 and I became a lawyer. 오케이. 나는 뭐 했다? 어른이 됐대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변호사가 됐대죠. 그렇죠? 그럼 아 너무 귀찮잖아. 아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렇죠? 같은 주어니까. 아 근데 더 짧게 하고 싶은데.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얘를 쓸 수가 없게 됐죠. 네. 그렇죠? 왜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뭐 어차피 합치게 됐으니까. 그래서 얘 변호사가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대. 더 이상 동사는 아닌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됐습니까? 이게 결과적 용법이었어요.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얘를 부사적 용법에 넣는 이유는 얘가 명사를 수식해서. 네.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맞죠?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까 이게? 아, 몰라. 자, 얘가 부사적 용법에다가 갖다 놓은 이유는 얘가 만약에 명사적 용법이라 치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I grew up it이야? 난 어른 됐다 그것이야?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그럼 얘 형용사 용법 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그렇죠. 자 선행사라고 부르면 안 돼. 명사. 그렇죠. 명사가 있어야죠. 선행사는 무슨 절 앞에 있을 때나 부르는 거야? 관계사 절 앞에 있을 때만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건 맞지만 뭐 어쨌든 얘가 형용사 용법이라면 이 형용사의 꾸밈을 받은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명사도 안 되고 형용사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얘를 전치사라고 부를 거야, 뭐 접속사라고 부를 거야, 뭐 감탄사라고 부를 거야. 옵스 뭐 이런 거야 이게. 돌 데가 없죠. 그래서 갈 데 없어서 그냥 너는 그냥 뭐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결과적 용법은 됐습니까? 이게 뭐 결과적 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확실하게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야. 특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에 대한 대답도 이것도 Why. 나는 슬퍼. 왜? 나는 기뻐. I am glad to meet you 해서 glad 감정이죠. 기뻐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Why are you 왜 실실쪽에 왜 이렇게 피식피식 웃고 있니? 너 만나서 좋아서. 그렇죠. I'm glad to meet you.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 자, 목적이라고 X 하겠죠. 목적에다 X 하고 뭐라고 쓰겠어요? 이거. 그쵸. 의도라고 하겠죠. 내가 왜 자꾸 그래. 이거 목적의 의미라고 하면 니들 맨날 목적어하고 헷갈린다니까?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했던 거야. 그래서 뭐, 일단 얘는 뭐 거의 했는데 뭐 안 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어서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제니가 went to a store 가게로 갔습니다. 왜? to buy a hairpin 하기 위하여. 그렇죠? 내가 여기 지금 그냥 넘어갈 것 같죠. 좀 이따가 여기에 얘는 뭐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또 얘기할 게 뭐가 남았죠 뭐 하나. 그렇죠? 그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됐을 때 쭉 설명하고 나서 다시 와서 여기 얘는 뭐가 좀 다른데 얘랑 다른 애들이랑 뭐 이런 얘기 할 거죠. 그래서 to buy a hairpin 하기 위해서 가게를 갔대요. 뭐 why did Jenny go to a sto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빼박 부사대용법이죠. 그 다음에 I'm really glad 난 정말 기쁘대 왜 to meet you 해서 또 빼박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부사죠. Why are you really glad? Why are you gl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president는 he grew up and he was the president를 합친 거다. 둘 데 없어서 부사대용법 하기로 했다. 그는 자랐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를 너무 많이 생략해갖고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었다란 뜻만 남겨놓고 대통령이다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사인데 동사는 아닌 문법적으로 동사는 아닌 형태 to be가 됐다는 얘기 있고요. 다음에 뭐 이건 새로 할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까지의 to 부정사 용법하고 다르게 이 경우만 다른 점이 뭐였더라? 그렇죠.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buy 또는 so as to buy a hairpin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in order to, so as to를 생략하면 우리는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또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지만 얘가 들어가면 빼박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뭘 했다. In order to buy a hairpin 하기 위해서 order가 의도라는 목적이라는 명사예요.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in order to buy 또는 so as to buy a hairpin 딱 맞겠네. 3분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용법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는데요 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는지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어떻다? 좋지가 않대죠. 네. 뭐 하기에는? 수영하기에는 그래서 자 이거 빼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빼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면 수영하기 좋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 지금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형성적인 것 같네. 자 뭘 만들고 있냐? 어찌 어떤 강? 어찌 좋은 강 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형용사 수식 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 glad도 뭐였어요? 형용사죠. 네.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good도 그러니까 glad하고 good하고 똑같고 형용사 뒤에 to가 와가지고 똑같이 부사적용법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왜 부사적용법이라고 하냐?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어찌 어떤이라서 부사적용법이란 말이야. 어찌 좋은 강? 수영하기 좋은 강.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은 뭐 만들기 때문에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입니다. 뭐 어찌 어떤 강이라고? 수영하기 좋은 강이라고. 어찌 어떤 강이라고? 난 넣으면 수영하기 안 좋은 강이라고. 어찌 어떤 만들어서 부사적용법이야.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하다가 틀릴 경우가 있다라면서 내가 뭘 얘기해 준 적이 있냐면 오케이 to read의 뜻이 뭐예요? 읽을 그렇죠 읽을 읽기 위한 뭐뭐 할 이런 뜻이죠? 네 그럼 나는 어떤 준비됐다? 읽을 준비됐다. 그래서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죠. 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이렇게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형용사 용법 맞아. 근데 얘기했죠. 이건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해석만 가지고 문법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ready의 뜻이 뭐예요? 준비된. 그럼 이건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맞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준비된? 읽을 준비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네. ready 어떤 준비된? 어찌 준비된? 읽을 준비된. 됐습니까? 이거 어찌 어떤 강? 수영하기 좋은가.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드는 투두도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리고 어찌 어떤도 되지만 모두 되어 어찌 어찌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호수를 꾸밀 수 있다. 형용사 또는 부사까지도 꾸밀 수가 있다.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